동국제약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동국제약은 2022년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98% 하락한 2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11일 대비 약 마이너스 4.6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11일 2만 9,4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1월 31만 9,0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2월 9일 5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8일 3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동국제약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9.3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4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6월 8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12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9.59%에서 약 18.2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11일 약 19.5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월 20일 약 17.7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941억 원이며 2015년 2,599억 대비 약 128.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32억 원으로 2015년 336억 대비 약 88.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0.64%입니다. 순이익은 약 529억 원으로 2015년 272억 대비 약 94.3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8.91%입니다. 동국제약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7.06배이며 지난 2016년 12.54배에 비해 약 35.9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87배이며 지난 2016년 2.1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2.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7.05%, ROE는 10.99%입니다. 동국제약의 시가총액은 9,025억 3,80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93위, 코스닥 종목 기준 70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13위입니다. 매출액은 5,941억 9,31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59위, 코스닥 종목 기준 83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632억 1,93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59위, 코스닥 종목 기준 79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순이익은 529억 1,64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69위, 코스닥 종목 기준 87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3년간 동국제약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상승 추세, 2020년 4월 22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상승 추세, 2020년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